이용섭 시장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광주시가 새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시정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운행 중단 이후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광주역.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창업단지 등을 조성합니다.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를 목표로 광주시가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해 63% 수준인 지역 고용률을 6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률 68%를 달성하기에 4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 8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2만 개와 창업 투자 유치, 취업 지원, 문화관광 분야 등 민간 부문 일자리가 8만 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브랜드 공연 상설화 등 일부 사업은 이미 논의가 시작된 상황.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에너지밸리, 광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구직자와 업체 간 맞춤형 고용도 확대합니다. 앞으로 일자리의 어떤 매칭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방식을 탈피해서 AI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일자리 매칭에 더 적중률을 높여가겠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하겠다던 이용섭 시장이 일자리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